Suc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이미입니다. 지금처럼 세일이 좋은 시기에는 옷장에 옷이 좀 많이 없는 분들 혹은 전투용 기본템을 찾으시는 분들께 현명한 소비하시기 좋은 시즌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호다닥 후다닥 제 기준 전투용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은 제품들을 추려봤습니다. 그럼 제가 추천한 할인템들 보러 가실까요? Suckers. 첫 번째는 커스터머 클락의 컴포터블 볼룸핏 다운 패딩입니다. 덕다운 솜털깃털 8:1 비율에 수액션이 안 나눠진 깔끔한 스타일의 빠방한 패딩이 59,000원. 학생분들 혹은 여행하신 분들 이런 거 하나 쟁여놓으면 친구들을 만나는 술자리 이런 데 가면 내가 언제 뒹굴어 다닐지 모르거든. 바닥에서 막 이럴지 몰라. 그럴 때는 가격 좋은 패딩 입는 것보다는 이런 거 입고 나가시는 게 좀 더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포켓 안쪽으로 플리스 처리가 돼 있어서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디테일이지만 이것 때문에 손을 넣는 순간 마음이 녹아. 그런데 이 제품이 롱 버전도 할인에 들어가더라고요. 앞에 제품과 동일한 충전재 디자인으로 디테일만 좀 롱 버전으로 바뀐 건데 저는 이런 전투형 패딩을 엄마 아빠께 선물 드리는 편이에요. 가격이 89,000원이잖아. 어머니 아버지들은 짧은 패딩은 다리 시렵다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얘도 포켓 안쪽에 플리스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게 되게 행복하고 이 제품은 부모님 혹은 나를 위한 전투형 패딩으로 하나 장만해 놓으세요. 진짜 모르는 거야. 나가면 내가 언제 바닥을 뒹굴고 있을지 몰라. 어이가 없네. 이어지는 다음 추천 제품은 세컨 모놀로그의 컨템포러리 몬스터 파카입니다. 기본 패딩보다 몬스터 파카는 디자인적으로 좀 더 캐주얼한 워크웨어 무드를 연출하시기에 좋은데요. 매트한 나일론 원단감으로 크리스피한 터치감이고 마찬가지로 덕다운 8:2 비율로 뜨뜻합니다. 앞뒤 기장감 확실히 차이 나고 앞서 보신 제품과 좀 무드가 다르죠? 저희 팀원들도 결국 진짜 추운 겨울에는 이런 몬스터 파카 스타일의 패딩 입고 출근하더라고요. 배낭 딱 빼고. 다음은 세컨 모놀로그의 컨템포러리 몬스터 롱 점퍼 세트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몬스터 파카인데 이제 충전재가 사라지는 느낌인 거죠. 내피 분리형으로 얇은 야상으로 활용하셔도 좋고 내피를 추가 구매하셔서 봄, 가을까지도 활용도 좋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피가 숏버전, 롱버전이 있어서 이것도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실 수 있더라고요. 세 가지 컬러웨이로 좀 더 캐주얼하고 밀리터리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신다면 그레이, 카키 컬러감에 좀 색감 있는 옷을 연출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블랙 컬러는 다크다크하게 이왕 블랙 좀 시크하게 연출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이 제품이 숏버전도 있더라고요. 기장이 짧아지면서 하단에 스트링 스토퍼로 조여서 연출도 가능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내피는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제품 디테일은 똑같은데 기장감 차이로 무드나 취향으로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코디를 두 기장감 다르게 한번 보시면서 취향을 한번 선택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커스터머 클락의 에센셜 크롭필드 자켓입니다. 하나쯤 요런 얇은 간절기 아우터 갖고 있으면 은근 패션 조미료템으로 활용하기 좋은데 요런 얇은 자켓에 돈 쓰기 좀 힘들잖아. 그래서 준비했어. 이거 19,900원. 코튼 백 탄탄하면서도 부드러운 원단감에 숏한 기장감에 품이 적당히 여유로워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스타일의 자켓입니다. 얇은 자켓 뭐 필요하겠어 하실 수 있겠지만 요거 은근 손에 자주 간다? 19,900원. 괜찮아. 다음 할인 추천템은 세컨 모놀로그의 컨템포러리 크롭필드 자켓입니다. 나일론 원단으로 매트 바삭하지만 좀 더 유연한 느낌의 바람막이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 메쉬 안감 처리도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 납니다. 얘도 두께감이 엄청 두꺼운 스타일은 아니어서 후드 위에 이렇게 걸쳐주시면 조미료 같은 아이템. 가격이 좋아. 29,900원. 세일할 때 이런 거 하나 쟁여두면 전투용으로 두루두루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커스터머 클락의 소프트 크루넥 니트입니다. 코튼백으로 매트하면서 부드러운 터치감이고 너무 두껍지 않은 스타일로 이너용으로 활용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았어요. 봄 시즈까지 고려를 한다면 저는 울보다는 코튼 니트를 추천드릴게요. 살짝 드롭되는 어깨 라인에 정 사이즈에서 세미 오버 정도로 엄청 루즈한 스타일이 아니라서 깔끔 단정한 니트예요. 다양한 컬러로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니트 이너로 활용할 거라면 네이비색 생지데님에 딱 이렇게 입어주면 깔끔하고 이제 캐주얼하고 클래식하거든. 아니면 포인트 컬러로 블루 컬러도 추천드려보겠습니다. 가격이 진짜 좋지 않아요? 19,900원. 이 니트가 터틀넥 버전도 있습니다. 동일한 원단감 두께감에 넥라인만 터틀넥으로 바뀐 버전이에요. 다양한 컬러웨이 중 제가 추천드리는 컬러웨이는 무난한 아이보리나 블랙 컬러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탄한 터틀넥 하나 갖고 있으면 코트만 딱 걸쳐줘도 깔끔 단정한 겨울 코디를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거 할인할 때 구비해주시면 좋죠. 이 니트가 터틀넥 말고 제가 입고 있는 하프 집업도 있는데요. 하프 집업은 깔끔 단정하게도 입을 수 있고 좀 캐주얼하게 코지한 감성으로도 연출할 수 있어서 인기가 많은 아이템인 것 같은데요. 할인할 때 기본 니트로 무난한 컬러 하나 장만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29,500원이야. 티셔츠 가격이라고. 앞서 보신 니트랑 동일하게 코튼 백 니트고요. 물 버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봄 시즌까지 고려한다면 코튼 버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uckers.
자, 이렇게 해서 가성비 좀 만족스러웠던 커스터머 클락 세컨 모놀로그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아이템들을 좀 추려서 보여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오늘 추천드린 제품들이 뭐 디자인적으로 뭔가 튀고 이쁘고 요렇다기보다는 기본템, 정말 무난템 요런 건 매년 시즌이 바뀌어도 다시 꺼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일률 좋을 때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려볼게요. 자, 새해에도 빠질 수 없는 이벤트,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입혀드리고 싶었던 컨템포리 크롭필드 자켓을 10분께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제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현명한 소비하세요. 안녕. 해서 10분.